언뜻 보면 평범한 재료 같지만 이 김치, 이게 맛의 포인트거든요. 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기만의 비법이에요. 대구탕과 함께 43년을 함께해온 아가미 젓갈 김치. 대구 아가미 젓갈로 버무린 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할머니 이제 밀양분이신데 대구 한 마리 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장은 이제 젓갈을 담그시고 살은 뭐 끓여서 드시고 어머님이 이제 기억해가지고 대구에서 나오는 아가미 가지고 젓갈을 담가서 반찬으로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지껏 그 해오면서 시그니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3주마다 1톤씩 담는다는 아가미 젓갈 김치. 볶음밥과 같이 먹으면 감칠맛이 두 배랍니다. 여기는 특별히 아가미 젓갈을 넣기 때문에 볶음밥 맛이 달라. 거기에 냄비에 살짝 누른 밥이라니. 볶음밥을 먹을 때는 아직 급잖아. 여기 붙은 밥이 제일 맛있어. 국자에 붙은 밥이 제일 맛있어. 후각을 파고드는 향부터가 남다릅니다. 그 젓갈의 그 특유의 그 감칠맛이 볶음밥 안에 간이 돼 있어. 43년간 대구탕 골목을 지킨 왕좌답게 아가미 젓갈 김치 볶음밥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감칠맛을 자랑했는데요. 아우 잘 먹네요. 진짜 마지막. 이거 마지막. 다 드신 거예요? 와, 애누리 없이 내가 다 먹었죠 지금. 와.